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미용 기능사 필기, 대라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다섯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염색, 헤어 다이와 헤어 틴트, 염색과 탈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헤어 컬러링, 머리에 색깔을 입히는 헤어 컬러링은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됐죠. 모발을 염색하는 연모제로 헤나나무에서 추출한 헤나를 이용해서 최초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은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헤나를 이용해서 최초로 염색을 했고, 또 역사 문제로 유기합성 연모제가 개발되면서 두발 염색에 신기원을 이룰 때는 언제인가? 유기합성 연모제가 최초로 사용된 때를 묻는 질문이죠. 바로 1883 프랑스에서 최초로 파라페닐렌 디아민을 두발 염색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유기합성 연모제다. 자, 우리 시험에는 파라펜이 랭자밍으로 나와요. 약간씩 한글 발음으로 옮겨 놓을 때 요즘 발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 어쨌든 유기합성 연모제가 두발 염색에 신기원을 이뤘다. 이런 기출 문제는 1883년 프랑스 파라펜이 랭자밍 찾으셔야 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파라페닐렌 디아민 PPD는 헤어다인 제품의 베이직 퍼뮬레이션 기본 제조 공식이 130년 전 1883년에 개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퍼뮬레이션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PPD 파라페닐렌 디아민입니다. 자, 파라페닐렌 디아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합성 연모제의 기초로 문제에 계속 등장합니다. 파라페닐이니까 1883이다. 두 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후에 다시 자라는 두 발에 염색하는 것을 염색 후 다시 자라는 두 발에 염색하는 거죠. 다시 염색이니까 리터치 혹은 다이터치업이라고 합니다. 두 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 후에 다시 자라는 두 발에 염색하는 것을 리터치, 다이터치업이라고 한다. 보기에 리터치라고 나오면 리터치 답으로 찾으시고요. 다이터치업이라고 나오면 다이터치업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다. 자, 이러한 연모제는 일시적 연모제와 영구적 연모제로 나누는데요. 영구적 연모제, 지속성 연모제란 모발을 자르기 전까지는 계속 모발 색상이 유지되는 연모제라는 뜻입니다. 영구적 연모제의 종류에는 헤나나무에서 추출한 헤나 등의 식물성 연모제, 광물에서 추출한 금속성 연모제,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첨가된 유기합성 연모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영구적 연모제는 식물성, 금속성 있고, 거의 영구적 연모제라 하면 유기합성 연모제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액상형, 크림형,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합성 연모제. 자, 이런 영구적 연모제의 주성분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 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입니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한다. 자, 파라트릴렌 디아민 아닙니다. 1883년 개발된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다. 이 파라트릴렌 디아민은 다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염색하는 거예요. 단순히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한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다. 영구적 연모제 중 유기합성 연모제는 제1액과 제2액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요. 제1액은 알칼리제로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를 쓰고요. 제2액으로는 산화제로 과산화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유기합성 연모제다. 제1액은 알칼리제고 암모니아, 제2액은 산화제며 과산화수소다. 이렇게 딱딱 연결시켜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제1액이다 알칼리제 암모니아, 제2액이다 산화제 과산화수소. 자, 이렇게 유기합성 연모제는 모피질내에 인공색소를 주입해서 큰 입자에 유색염료를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착색된다. 자, 맞는 표현이에요. 영구적 연모제죠. 유기합성 연모제는 영구적으로 착색합니다. 헤어 틴트와 다르다. 이런 유기합성 연모제는 제1액으로 알칼리제를 쓰고요. 휘발성이라는 점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자, 한글 문법으로서는 약간 어색한 문장인데 기출지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휘발성이라는 점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휘발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사용된다는 거죠. 제1액으로는 알칼리제고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1액, 제1제 속에 알칼리제가 하는 역할은 묘포피를 팽창시키고 팽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피질 내에 인공색소, 산화염료와 과산화수소가 잘 침투되도록 하는 것이 제1액, 알칼리제, 암모니아가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제2액은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 사용한다고 그랬죠. 제2액은 산화제로 과산화수소 사용하는데 그 역할은 두 발에 침투하여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탈색을 시키고 산화염료를 산화해서 색상을 나타내는 발색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 제2액이 두 발에 침투해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탈색시키고 산화염료를 산화해서 발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제2제인 산화제는 모피질내로 침투하여 산화되니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과산화수소라고 수소 발생시킨다 이러면 틀립니다. 제2제인 산화제는 산소를 발생시킨다, 수소 발생시킨다 틀린 답입니다. 염색 후에 새로 자란 두 발 부분을 앞서 염색한 색깔과 똑같이 염색하는 것을, 자, 한번 염색하고 다시 염색하는 걸 뭐라고 했죠? 리터치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다이터치업이라고 했습니다. 염색 후 새로 자란 두 발 부분을 앞서 염색한 색깔과 똑같이 염색하는 것, 다이터치업이다. 유기합성 연모제를 사용할 때 시술 전에 부작용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은, 자, 유기합성 연모제는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알러지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부작용을 테스트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는 유기합성 연모제 시술 전에 알러지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헤어 테스트는 아니에요.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다. 헤어 틴트 시에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함유된 연모제는 반드시 바로 패치 테스트 해야 되겠죠.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 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함유된 연모제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 한다. 자, 염색을 하기 전에 이 염색제가 잘 안 맞는 모발이 있어요. 주로 저항성 모나 발수성 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모제의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화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염색제의 연화제는 주로 저항성 모, 발수성 모에 사용합니다. 그러한 저항성 모의 염색 전에는 연모제의 침투를 돕기 위해 사전에 두 발을 연화시킨다. 프리 소프트닝, 두 발 연화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연화하나? 바로 과산화수소 30ml와 암모니아수 0.5 ml 정도를 혼합해서 연화제로 사용합니다. 연화제는 뭘로 만든다? 과산화수소 30ml, 암모니아수는 0.5ml 정도 혼합해서 사용한다. 연화제. 자, 헤나로 염색할 때 가장 알맞은 pH 농도는, 자, 식물성 연모제인 헤나로 염색할 때는 약산성 농도인 pH 5.5 정도로 농도를 맞춥니다. 헤나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인 pH 농도 5.5가 적당하다. 반면에 알칼리 산화 연모제의 경우에는 pH 농도가 9에서 10으로 합니다.
알칼리니까. 7을 기준으로 7보다 낮은 5.5 정도는 약산성이죠. 자, 7보다 높은 9에서 10 정도는 완전한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산화 연모제다 pH 농도는 9에서 10이다. 자, 두발 염색을 할 때 과산화수소의 역할은 산화제죠. 두발이 침투해서 산화염료를 발색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탈색시킵니다. 과산화수소의 역할이다. 두발이 침투해서 산화염료를 발색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탈색시킨다. 하지만 암모니아를 분해한다 하면 틀려요. 과산화수소가 암모니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두발이 침투해서 발색시키고 탈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산화수소. 제2제로 사용되는 산화제죠. 자, 일시적 또는 반영구적인 땡땡인 컬러린스 시에 산화제로는 땡땡을 사용한다. 자, 컬러린스는 일시적이고 반영구적인 착색제입니다. 색깔을 입히는 착색제인데 영구적이지 않고 반영구적이고 일시적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산화제로는 역시 파라페닐렌 디아민을 사용합니다. 컬러린스는 일시적이고 반영구적인 착색제고 산화제로 파라페닐렌 디아민 사용한다. PPD. 자, 이렇게 일시적 연모제에는 템포러리 헤어 틴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요 템포러리 일시적이라는 뜻의 단어를 템퍼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도 템포러리로 알아들어야 된다. 템포럴리 헤어 틴트는 일시적 연모제로 컬러린스 있고 컬러 크레용 있고 컬러 크림 있고 컬러 스프레이 있습니다. 자, 모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잘 씻겨 나갈 것 같습니다. 컬러린스, 컬러 크레용, 컬러 크림, 컬러 스프레이 있지. 산성 컬러 이런 거 없습니다. 일시적 연모제 템포럴리 헤어 틴트에는 컬러린스, 컬러 크레용, 컬러 크림, 컬러 스프레이 있습니다. 자,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는 모발 다발 테스트,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스트랜드 테스트의 목적은 색상의 선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색상을 시술할 수 있는 정확한 연모제의 작용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랜드 테스트.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 탈색 등으로 모발이 끊기거나 변색에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바로 연모제 바르기 전 스트랜드 테스트의 목적이다. 하지만 알러지나 접촉성 피부염을 확인한다? 요건 스트랜드 테스트 아니고요. 뭐였죠? 패치 테스트였죠.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였지 스트랜드 테스트 아니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와 두발 염색을 동시에 모두 해야 할 경우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두발 염색부터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퍼머넌트와 두발 염색을 모두 해야 될 때는 자, 염색이 모발을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퍼머넌트 웨이브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퍼머넌트 일주일 후에 두발 염색을 실시하는 거지만 만약에 동시에 한다 그래도 퍼머넌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퍼머넌트 먼저 하고 두발 염색, 탈색은 나중에 한다.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의 목적은 아까 했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패치 테스트. 자, 헤어 틴트 시에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연모제는 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함유된 연모제일 경우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해야 됩니다. 파라페닐렌 디아민. PPD 요 성분이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에다가 연모제 성분을 묻혀봐서 실시합니다. 동일 연모제로 시술 24에서 48시간 전에 실시해서 양성 반응 시에는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씻어내고 연모를 중단해야 되고요. 자, 이상이 없다. 음성 반응이라도 다음에 할 때는 체질이 변화될 수가 있으므로 할 때마다 실시한다. 매회 실시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으므로 한 번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음성 반응일지라도 체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회 실시한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콜드 웨이브 직후에 헤어 다이를 하면 이렇게 한글로 나와요. 다이. 염색입니다. 헤어 염색을 하면 두피가 과민해져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콜드웨이브 시에는 최소 얼마 기간 이후에 헤어 다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었으면 바로 일주일입니다. 콜드웨이브 시술 후에 일주일 있다가 헤어 다이 하는 게 좋다. 3주라고 하면 틀려요. 일주일 후입니다. 염색 시에 모표피의 안정과 염색의 퇴색 방지를 위해서 산성 균형 린스를 씁니다. 에이시드 밸런스 린스를 사용한다. 염색 시에 모표피의 안정과 염색의 퇴색 방지를 위해서 산성 균형 밸런스 린스를 사용합니다. 헤어 컬러링 용어 중에 염색 후에 새로 자라난 두 발에만 하는 염색을 염색 후에 새로 자라난 두 발에 다시 하죠. 다이 터치업 또 나왔습니다. 다이 터치업이라고 한다. 또는 리터치라고 하죠. 다이 터치업. 리터치는 염색 후에 새로 자라난 두 발에만 다시 하는 염색이다. 일반적으로 모발 길이가 30cm 이상인 처녀모에 염색약을 바를 때 머리카락의 어느 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르는가? 자, 모발 길이가 30cm 이상 처음 염색하는 처녀모다. 염색약을 바를 때는 두발 끝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릅니다. 머리카락 끝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른다. 염색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 큐티클이 아주 땡땡해서 염색약의 침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중간 부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두피 바르고 끝부분은 가장 나중에 바릅니다. 중간 부분, 두피 부분, 끝부분 순서로 해주는 것이 좋다. 머리카락 끝부분은 가장 나중에 바릅니다. 중간, 두피, 끝 순이다. 자, 이번에는 탈색인데요. 헤어 블리치라고 하죠. 이 블리치라는 단어가 표백하다, 표백제, 디컬러런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 블리치는 탈색이다. 자, 이런 헤어 블리치는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의 작용으로 두 발의 색소를 엿게 하는 것입니다.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의 작용으로 두 발 색소를 엿게 하는 것이다. 헤어 블리치, 탈색입니다. 헤어 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의 암모니아 수를 소량돼서 사용하는데 이 용제의 각각의 농도는 과산화수소는 6%, 암모니아 수는 28%를 사용합니다. 산화제인 과산화수소는 6%, 알칼리인 암모니아 수는 28%를 사용한다. 과육, 암두팔이다. 암두팔. 두팔 벌리면 암내나죠? 과육, 암두팔. 과산화수소는 6%, 암모니아 수는 28%다. 자,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과산화수소에서 방출된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거지 수소가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과산화수소에서 수소 나오는 거 아니고 산소 나온다. 과산화수소에서 방출된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합니다. 수소 아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6%라고 했죠? 왜 6%냐? 20볼륨의 산소가 발생되는데 요 20볼륨이 탈색과 착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 6%는 20볼륨의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탈색과 착색에 최적화된 농도다. 과 6입니다. 20볼륨. 자, 헤어 블리치에 사용하는 암모니아 수는 압성 연모제의 제1핵과 마찬가지로 모표피를 연화 및 팽창시켜서 산화제가 침투하는 것을 돕습니다. 헤어 탈색, 헤어 블리치 암모니아 수도 모표피를 연화 및 팽창시켜서 산화제의 침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헤어 블리치 시술 전에 샴푸를 할 경우에는 브러싱을 하지 않습니다. 헤어 블리치 시술 전에 샴푸할 때는 브러싱은 하지 않는다. 두피 손상 우려 때문에
브러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 블리치 시술 후에는 필요시에 헤어 리컨디셔닝을 실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탈색 시술 전 샴푸할 때는 브러싱 하지 않는다. 오! 시술 후에는 헤어 리컨디셔닝 하는 게 좋다. 오! 반대로 나옵니다. 브러싱 하는 게 좋다. X. 헤어 리컨디셔닝 하지 않는 게 좋다. X입니다. 시술 전 샴푸할 때 두피 손상 우려 때문에 브러싱은 하지 않고 시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헤어 리컨디셔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리컨디셔닝 피한다 하면 틀렸다. 자, 헤어 블리치 시 밝기가 너무 어둡게 나왔다. 자, 헤어 블리치가 탈색, 표백하는 건데 밝기가 너무 어둡다는 거는 실패한 거죠? 제대로 탈색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블리치제가 말라버렸다, 프로세싱 기간을 짧게 잡았다, 블리치제에 물을 리석해서 사용했다, 요런 원인으로 제대로 탈색되지 않은 경우 밝기가 너무 어둡게 됩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의 볼륨이 높았다? 자, 과산화수소로 탈색시키는 건데 볼륨이 높았다면 탈색이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과산화수소의 볼륨이 낮았다가 돼야 되겠죠? 높았다 하면 틀린다. 자, 이러한 헤어 블리치의 주의사항으로는 헤어 블리치를 조합하는 약재는 미리 만든다? 틀렸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고 사용 후에는 밀폐시켜서 보관, 재사용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밀폐시켜서 보관하더라도 변질이 되기 때문에 밀폐시켜 보관한다? 틀렸다. 재사용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광선이 있는 밝은 장소에 보관한다? 틀렸죠. 광선이 없는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 블리치 후 적어도 3주 지나야 퍼머넌트 웨이브 낼 수 있다? 자, 3주 아니고 일주일이었죠? 틀렸다. 헤어 블리치 후 적어도 3주 지나야 퍼머넌트 웨이브 할 수 있다? 틀린 답입니다. 자, 헤어 컬러링 시에 활용되는 색상환에 있어서 적색의 보색은? 자, 보색 관계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십니다. 적색의 보색을 물었다? 녹색 찾으십시오. 정녹이다. 자, 사실은 이렇게 색상환이 있을 때 맞은편을 보는 게 보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적색의 보색이다, 정확히는 청록이지만 보기에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색의 보색을 찾아라, 녹색 고르시면 되고요. 또 파랑의 보색이다, 주황 고르시고요. 보라의 보색이다, 노랑이 답으로 나옵니다. 정록 파죽 번호, 정록 파죽 번호,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삼원색을 물었다, 기출에는 빨로파로 나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세계 삼원색으로 알고 계십니다. 요것도 원래 세계 삼원색은 시마엘입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빨로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어 컬러링한 고객이 녹색 모발을 자연갈색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녹색 모발을 가지고 있죠?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녹색의 보색을 찾습니다. 아까 정녹이었죠? 그래서 적색으로 컬러링을 하면 자연갈색으로 바뀝니다. 녹색 모발을 자연갈색으로 바꾼다, 보색인 적색으로 컬러링합니다. 자, 무채색과 유채색, 흰색, 회색, 검정 계열의 무채색과 색상이 있는 유채색, 자, 요걸 구별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쉬운 문제. 자, 빨강, 회색, 흰색, 주황, 노랑, 파랑, 흑색 있을 때 무채색만 고르면 회색, 흰색, 흑색은 무채색이죠. 자, 이번에는 가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발에는 위그와 헤어피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그는 머리 전체를 덮는 모양, 모자형이고요. 이렇게 두부 전체를 덮는 모양, 그게 위그고요. 헤어피스는 피스, 부분이죠? 일부만 덮는 겁니다. 종류에는 폴, 위글렛, 웨프트, 캐스케이드 등이 있어서 다음 중 헤어피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폴, 위글렛, 웨프트, 캐스케이드 제외하고 위그 찾으시면 됩니다. 헤어피스와 위그는 다르다. 위그는 두부 전체를 덮는 모자형입니다. 자, 얼굴 전체를 덮는 위그의 치수 측정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마의 헤어라인 정중선을 따라서 뒷목부분,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까지를, 자, 요렇게 머리가 있을 때 이마의 정중선에서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여기까지의 길이를 머리 길이라고 합니다. 이마의 헤어라인 정중선을 따라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가 머리 길이고,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점에서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지나 처음 지점으로 돌아오는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가 머리 둘레입니다. 자,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점에서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지나서 처음 지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둘레의 길이가 머리 둘레다. 자, 헤어피스의 종류에는 두부의 탑 부분에 특별한 효과를 내고 특정 부분에 볼륨을 주는 것을 위글렛이라고 하고요. 닦거나 스타일링하기 쉽도록 세 가닥 또는 한 가닥으로 이렇게 일부만 붙이도록 가닥으로 제작된 게 스위치, 숏 헤어를 일시적으로 롱 헤어로 변화시키는 게 떨어진다 폴이고요. 그리고 여기 웨프트는 핑거 웨이브 연습에 쓰이는 실습용 가발이 웨프트입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폭포수처럼 길게 떨어지는 형태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캐스케이드죠. 이렇게 헤어피스들이 있고, 이런 헤어피스는 하이텐션 헤어스타일로 변화에 효과적이다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헤어피스는 하이텐션 헤어스타일로 변화에 효과적이다. 자, 이런 가발을 관리할 때는 사람의 모발, 잇모로 된 가발은 리퀴드 드라이 샴푸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잇모로 된 가발은 리퀴드 드라이 샴푸잉한다. 38도씨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게 좋고요. 알칼리도가 낮은 샴푸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 후에는 오일 성분이 있는 린스제로 린싱을 한 후에 그늘에서 말린다. 하지만 촘촘한 빗으로 위에서 두 발 끝쪽으로 차근차근 빗질한다? 자, 틀렸어요. 촘촘한 빗이 아니라 빗살 간격이 얼금얼금한 얼레빗을 씁니다. 얼레빗으로 위에서 두 발 끝쪽으로 차근차근 빗질한다, 이렇게 돼야 맞고요. 촘촘한 빗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가발 관리. 그리고 모자형 두부 전체를 덮는 이 위그를 커트할 때는 수분을 적시고 블로킹을 구분해서 슬라이스를 뜨고 땡땡을 잡고 자른다.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을 때 모발 단, 머리 단을 뜻하는 단어인 스트랜드, 패널, 머리 단을 잡고 자른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스캘프는 두피죠? 스캘프를 잡고 자른다 하면 틀리겠죠. 위그 커트 시 수분을 적시고 블로킹을 구분해서 슬라이스를 뜨는데 스트랜드를 잡고 자른다, 패널을 잡고 자른다, 머리단을 잡고 자른다 말이 되지만 두피를 잡고 자른다 말이 안 되겠죠. 슬라이스를 해서 손으로 끌어낸 머리카락 다발이 패널입니다. 머리단 한 다발, 스트랜드, 패널, 머리단 모두 잡고 자른다 말 되지만 두피를 잡고 자른다, 스캘프 말이 안 된다. 자, 가발 손질법 OX 한번 해보면, 스프레이가 없으면 얼레빗을 사용하여 컨디셔너를 골고루 바른다 맞고요. 두 발에만 컨디셔너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모발에 심어놓은 기초부를 말해요. 요 파운데이션에는 컨디셔너를 바르지 않는다. 열을 가하면은 당연히 두 발의 결이 변형되거나 윤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다. 가발에 열을 가하면 두 발의 결이 변형되거나 윤기가 없어지기 쉽다. 헤어피스와 위그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인 잇모와 합성 섬유 등이 사용된다 맞고요. 잇모로 된 헤어피스는 물에 담가둬도 상관없다. 자, 물에 오래 담가두면 좋지 않아요. 잇모로 된 헤어피스는 물에 담가두지 않는다. 자, 헤어 디자인의 4대 원칙이라고 하면 조통균율입니다. 조통균율, 조화, 통일, 균형, 율동이지 질감은 아니다.
조통 균율, 헤어 디자인의 4대 원칙이고요.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전두부를 낮게 하고 사이드에 볼륨을 주는 것이 적합한 얼굴형은 바로 장방형 얼굴입니다. 직사각형, 길쭉한 장방형 얼굴일 때는 두발형을 낮게, 그리고 사이드를 볼륨을 줘서 각지고 길쭉한 이미지를 상쇄시켜야 된다. 전두부를 낮게 하고 사이드에 볼륨을 준다. 장방형 얼굴 찾으십시오. 두발형을 낮게 해서 옆선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진 느낌에 변화를 줄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하고 딱딱한 느낌을 피하고 곡선적인 느낌을 구상해서 이마의 직선적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이마에 뱅을 한다. 앞머리를 한다. 어떤 얼굴일까요? 바로 사각형 얼굴이겠죠. 각진 느낌에 변화를 줄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하고 딱딱한 느낌을 피하고 곡선적인 느낌을 구상하고 이마에는 직선적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뱅을 합니다. 사각형 얼굴. 자, 장방형 얼굴과 사각형 얼굴 비슷하지만 달라요. 위아래로 길쭉한 사각형 장방형 얼굴, 사이드에 볼륨을 준다. 장방형 얼굴,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한다. 곡선적 느낌을 구상하고 이마에 직선적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뱅을 한다. 사각형 얼굴이에요. 자, 얼굴형이 작고 수치 많은 사람은 숏커트형이 적합합니다. 숏커트형. 얼굴형이 작고 수치 많은 사람에게 숏커트형이 적당하다. 그리고 키가 작으면 숏 헤어스타일, 키가 크면 롱 헤어스타일이 적합합니다. 키가 작을 경우 짧은 머리, 키가 크면 긴 머리가 어울린다. 자, 이상입니다. 미용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다섯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